안녕하세요. 500만 골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돈 되는 골프, 돈 만드는 골프, 돈 버는 골프. 아니 김현석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매너 있게 멋지게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골프로 돈 만들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 입장에서 진짜 매너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장부터 한번 잠깐 기본적인 복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카라가 있는 네. 티를 입어야 된다. 네, 네. 뭐 없는 거 뭐 이런 거. 뭐 여자는 좀 다르지만 남자들 같은 그리고 셔츠를 벨트 안으로 뭐 넣는 게 맞는 거죠. 우선 넣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어떤 여자들은 아저씨 같다고 이거 빼라고 막 내가 뺐네. 오늘 골프장 아니니까. 네. 어떻습니까? 넣는 게 맞아요? 이거 빼는 게 맞아요? 우선은 그 기장의 문제이긴 할 텐데 우선은 넣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체형상으로 너무 바지를 올려서 보기 민망해서 아마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가장 그 남자분들이 그 벨트를 하고 이렇게 입었을 때 네. 가장 그 필드에서 그 자연과 잘 조화로워요. 그게 잘 가장 멋있거든요. 네. 나중에 뷰티 골프라 그래서 멋지게 입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복장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깔끔한 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화려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불편함을 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튀는 복장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화려하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우리가 더워서 요즘에 신소재라서 얇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비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이 살짝 비치게 되는데 특히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우리 팬티 색깔을 좀 바지 색깔이랑 좀 맞춰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멋지게 그 팬츠를 그러니까는 바지를 사셨어요. 근데 이제 속옷이 뭐 남색이거나 뭐 이래버리면은 비쳐. 네네 그러니까 NG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날의 어떤 컬러감은 조금 속옷이랑 좀 매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본인도 덜 민망하고 하실 거고 요즘에 여자분들도 뭐 이제 시스루가 많이 나왔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자제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성 같은 팀 멤버가 이렇게 바라보기에 시선 처리가 어렵지 않게끔 네. 그렇게 조금은 자기가 한번 라카 가기 전에 집에서 한번 입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치는지 정도는 조금 살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느나 일단 이게 복장에 따라서 격이 느껴지거든요. 대충 입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경기를 대충 생각한다는 거고 그렇죠. 갇혀 입고 간다는 건 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표 우리 프로님께서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그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컬러로 우선 준비하시는데 좀 깔끔하게 뭐 이렇게 나풀나풀 되거나 많은 액세서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클럽에서는 그렇게 경기에 많이 좋진 않아요. 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필드의 패셔니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